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미라고 합니다. 지금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이제 작은 도서관에서 활동가로서 사회공헌 활동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전문 면접관으로 공공기관에서 면접하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는 퇴직자나 혹은 퇴직을 앞둔 분들을 위한 생애 설계 관련 전문 강사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하죠. 네. 글로벌 기업에서 인사 업무 담당했었어요. 뭐 일종의 그 직원 채용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노무 관리 관련했고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역할을 주로 했었습니다. 네. 사실은 굉장히 좋은 회사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업무가 저한테 조금 버거운 듯한 그런 것들 같아요. 여자가 많지 않은 회사에 이제 일종의 임원 비슷한 걸 했는데 남자 직원들이 많잖아요. 근데 굉장히 노회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이게 뭔가 걸리지 않으려고 막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렸고 아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았어요. 과로사. 예, 그래서 죽기 전에 탈출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그 외국인 그 사장님이 3 내지 4년에 한 번씩 바뀌셨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그 미국 사장님이 오셨을 때인데, 신임 사장님한테는 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인데, 제가 그러다 죽을 것 같아서 그분 설득해서 나왔어요. 힘들었어요, 나오기. 네. 퇴직을 하고 한건 아니고요. 재직 시절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막 그런 생각하다가 과거에 언제 행복했었나를 기억을 해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뭔가 자원봉사를 했다거나 이웃을 도와줬을 때 제가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 나서 그럴 시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재직 시절이니까. 그래서 좀 하려면 전문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보니까 그 사회복지대학원이 있었고 그래서 대학원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업무 때문에 계속 다닐 수가 없어서 몇번 휴학을 하다가 퇴직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학기를 다 마쳤죠. 네. 퇴직을 하고 이제 그동안 막그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이 이제 그런 사회공헌 활동이었는데 그거를 아무 데나 가서 하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나이도 있고 뭐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게 이제 영어를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활용한 게 뭐가 있나 찾아봤더니 그 통역이 있었어요. 번역하고.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을 했죠. 예. 그거는 이제 예전부터 그런 쪽에 이제 마음이 좀가 있었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재취업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재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너무 많이 했는데 사회가 저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업 비슷하게 한 건데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프리랜서 강사 같은 거였고 근데 그걸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공헌을 병행하게 됐죠. NGO도 똑같은 사회의 한 커뮤니티나 조직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그 나이가 되다 보니까 어디를 가나 이제 좀 나이가 많고 경력이 너무 무겁고 뭐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 무슨 NGO에서 내가 뭐 거창한 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활동이 하고 싶었던 그 동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 다만 이제 그 저랑 같이 파트너 하는 친구들이 다 젊은 친구들이니까 그 친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좀 노력을 했죠. 낮은 자세로. 대우의 차이는 그거 똑같은 걸 기대하면 글로 가면 안 되죠. 그래도 이제 사람인지라 이제 비교가 너무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저는 이제 시를 좀 좋아하거든요. 약간 문학소녀 취향이 좀 나와 있어서 처음에 마음으로 돌아가라라는 그 정철봉님의 글이 있어요. 항상 그걸 생각했어요. 아, 내가 시작할 때 그런 대우를 받려고 한거 아니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조직의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딱 보면 이제 내가 경력이 너무 많은데 아,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는 내가 초짜잖아요. 그래서 항상 초심을 붙들려고 좀 애썼고 집에 돌아와서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지? 뭐 그런 마인드를 다시 생각하면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복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상대방과의 그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극복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바로 될 리가 있나요?
계속 고민하는 거죠.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저는 그 재직 시절에도 젊은 친구들하고 되게 잘 지냈어요. 왜냐하면 뭐 내가 뭐 잘나고 못나고 그걸 떠나서 모르니까 모르는 거 배워야 된다는 자세가 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열받을 때 있죠. 열받을 때는 그냥 얘기해요. 저는 이거 이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나는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 근데 물론 그렇게 듣는 당사자는 그 순간 기분 나쁘지만 자기네들도 되돌아보면 아 이거 우리가 실수했구나라고 인정해줘서 다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런 케이스가 두세 번 있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는 얘기는 안 하고 몇 번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좀 해보고 한 세 번 정도는 곰씹어 보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죠. 네. 그거는 이제 그 제가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거에 정말 열광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교육을 받으면 당연히 나는 내가 스스로 너무 괜찮기 때문에 나 될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나를 안 부르는 그게 당연한 것이 이미 그쪽은 경험이 내가 없는 거잖아요. 강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본 적도 없고 물론 교사 자격증은 있지만 활용을 한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게 나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알려야겠다는 건 책에서 그 쓴 뜻은 내 일은 내가 찾아야겠다는 뜻으로 제가 쓴 거예요. 그러니 누가 나를 불러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발로 뛴 거죠. 결국은 정보를 내가 찾고 직접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가 교육받은 NGO에서 나를 얻은 어떤 학교에 이렇게 보내기 전에 나는 내가 교육청을 뚫었어요. 그게 나를 알린다는 개념이고 지금 다시 또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그때하고도 조금 더 마음이 바뀌어서 벌써 그것도 3, 4년 전이거든요. 이제 별로 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너무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네. 사회공헌만 전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생계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문 면접관도 하고 강의도 하는데 그것과 사회공헌이 저는 이게 약간 우리 왜 그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말하듯이 저는 사회공헌과 저의 이렇게 그런 그 생계 이런 관련된 일이 밸런스를 맞추느라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다양하게 일하는 방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혹은 앤 잡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앤 잡 중에 사회공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떤 날은 강의하고 어떤 날은 면접하고 어떤 날은 사회공헌하고 그래서 일주일을 꽉 차게. 네.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사회공헌만 하면 지쳐서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생애설계라는 강의 중에 과목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제 사회공헌 쪽 강의를 조금 더 많이 하는 편인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사회공헌 하기 위해서 어떤 설계를 해야 되나 그것도 역시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능한 시간 가운데 한 4, 50% 정도 맨 처음에 진입할 때 그리고 그게 맞는지 또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 내가 그동안 많이 오랫동안 경력을 쌓아서 잘하고 있는 전문성이라든가 혹은 내가 정말 재능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한 사회공헌을 저는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너무 깊숙이 가시지 말고 한번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더 가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걸 해보고 이렇게 저는 권해드려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일단 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앞으로라 하면 100세 시대의 나머지 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아직까지 뭐 약간 제가 이루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도서관원 생활을 3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대한 로망이 아직도 있어서 지금 사회공헌 활동이 하나로 작은 도서관에서 활동가로 하고 있는데 여건이 조금 더 되면 내 작은 도서관을 갖고 싶어요. 서점이 아니라 요새 왜 책들 너무 많은데 다들 막 헐값에 하거나 나는 책을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런 쌓아놓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를 이렇게 시골 그런 데가 이렇게 조그맣게 컨테이너 하나만 되잖아요. 10평짜리에다가 해놓고 그냥 마을 사람들, 지역사회 이런 데랑 연계한 언제든지 자유롭게 와서 마치 그 사랑방처럼 수다 떨 수 있고 지적 허용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도서관 하고 싶은 게 하고 싶어요.
퇴직과 은퇴를 우리가 되게 혼용해서 많이 써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퇴직은 주된 일자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주된 일자리에서 나오는 게 정년까지 채용 정말 행운인데 요즘은 점점 빨라져서 50대 뭐 40대 중반 이렇잖아요.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닌데 마치 끝같이 생각들 하잖아요. 그 다음이 또 준비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재취업을 꿈꾸는데 재취업이 끝나면 또 퇴직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한 발 걸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어디에? 사회공헌에. 그게 연결이 돼요. 어디까지? 사회공헌 일자리까지. 그럼 그거는 거의 80세까지도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분야로 해서. 그러면 퇴직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없지 않을까. 그리고 결코 그게 뭐 인생 개벽이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일찍 퇴직하기 잘했어. 지금의 내 새 삶이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저랑 같이 사회공헌 활동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대단하죠. 네, 저는 그런 분들이 옆에 많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가까스로 이제 버티고 이제 그냥 생존으로 한 건데 저는 늘 제가 이렇게 1순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와보니까 1순위가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극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아까 질문하셨던 그 예전에 그것과 비교했을 때 커버하는데 얼마나 걸렸냐 할 수 있는 것과 좀 상관이 되는데 내가 더 이상 메인 플레이어가 아니라는 생각을 접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게 이제 좀 일맥상통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답이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만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기심이 좀 많고 공부를 잘하진 않지만 책을 보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호기심이 많고 책을 좋아하니까 끊임없이 뭘 배우게 돼요. 그래서 퇴직을 앞뒀거나 혹은 퇴직을 준비하거나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어느 정도 중년 되면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 정말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최고로 길게 가는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생존 전략. 네. 제가 이제 제 프로그램을 좀 PR을 하면 이제 제가 혼자 만든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연대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어떤 곳에 가서 우리가 뭔가 강의를 들어요. 뭘 배워요. 그걸 저는 참여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 다른 의미로 커뮤니티라는 게 있어요. 동호회? 동호회를 결성하기 전에 소모임도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는 걸 참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참여한 것이 그냥 참여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참여한 가운데 뭔가 우리가 좀 배우잖아요. 그 배운 걸 저는 성장이라고 하고 혹은 성숙이라고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런 성장보다는 그런 성장이나 성숙을 한 걸 갖고 공헌하는 쪽으로. 그래서 저는 제 프로그램이 참성공이에요. 참여하여 성장하고 공헌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카테고리로 해서 제가 이제 생애 설계 강의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회공헌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네. 지금 질문 주신 게 제 강의에 항상 나오는 거예요. 퇴직을 앞뒀거나 퇴직한 사람들이 늘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까? 하고 살까? 그거와 나는 아직 생계 때문에 더 일을 해야 돼. 이렇게 한 다섯, 여섯 가지 카테고리를 고민해 이제 그거인데 제일 퍼센테이지가 많은 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게 26%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생계 때문에 일을 더 해야 되는 게 한 23. 몇 퍼센트가 되거든요. 대부분의 퇴직을 앞둔 사람들이 만일에 그렇게 그 생계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면 사실은 공헌을 하면 안 되죠. 일자리를 찾으셔야 되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일자리도 언젠가는 또 채직이라는 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리를 걸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 사회공헌 하라고는 저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 설계를 자기가 좀 해봐야 돼요. 인생 6대 영역, 7대 영역 이러거든요. 예를 들면 무슨 재무 상태가 어떤가, 건강 상태가 어떤가, 여가 활용은 어떤가, 관계가 어떤가, 나의 활동거리는 어떤가, 공헌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중에 내가 가장 제일 필요로 한 부분이 어떤 거에 따라서 그 비중에 따라서 하셔야죠. 네. 그게 제가 강의의 포인트예요. 가치 있는 삶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전반기가 거의 이제 퇴직 전과 후를 보면 열심히 우리가 주된 일자리에 있을 때는 사실은 뭐 그 사회에 우리가 정말 봉사하고 종속적이고 뭔가 희생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면 후반부에 가서는 정말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그걸 이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면의 북소리를 쫓아가라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는데 그게 뭔지를 귀 기울여서 그쪽을 쫓아가는 게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사는 쪽에 있어서 어떤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책에 9명의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나만의 스토리가 다들 다르잖아요. 똑같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길을 찾는 거 중요한 것 같고 그럴 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참고만 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거는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건지 속도와 방향이 동시에 갖춰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인생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살펴가면서 천천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방향을 좀 방향성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